네, 저 페피디님, 자, 마이크 잠깐만 잡아주시고 제가 지금 급하게 카톡 하나를. 어, 네네. 어, 여기 한번 좀. 어.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지 이봐, 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갔다 오는 거 아니라니까. 봐봐, 골목 보여줬지. 쭉 가. 펜 픽스 끝. 그리고 네가 왼쪽을 더 보여줄 거야. 펜 픽스 반대쪽까지 가면 안 돼. 180도니까. 그치? 그럼 다시 펜 픽스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안 돼. 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기 더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 가볼까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 네. 아, 저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네. 바로 앞인데 제가 지금 최근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좀 기다리고 있고. 아우, 되게 국주가 부담스럽다. 지금 국주한테 전화했더니 아직 국주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아, 여기 내가 지금 와이파이를 잡아놔서 그렇구나. 어? 왜 여기서 나와? 나 버터 갔어. 어? 배고파서? 아니, 손님. 올라갈게. 자, 저도 사실 여기 지금 어떤 문인지 몰라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홍대에 사람이 많진 않네요, 확실히. 제가 지금 채팅창을 좀 키고 채팅창 키고 저도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예. 들어볼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지금 여기 다 찍었겠죠? 네,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여기 마이크 가져가 주시고. 잠깐만. 우리 대세랑 카톡 중인데 술도 팔고 밥도 먹는 곳. 너 방정이야? 이게 참 좋은 게 G6는 방송하면서 카톡이 보내져서. 그러니까. 자, 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먼저. 네. 아, 이 턱가리개입니다. 마스크. 아, 마스크 그래 벗자, 씨. 어, 예. 전혀 영지 아닌 것처럼 영지 씨가. 저 영지 씨 따라서 와서 지금 방송 중인데. 아, 비밀번호가 예, 안 나오겠죠. 아, 가려드릴게요. 뭐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예, 지금 누가 봐도 방송 중. 이게 야방이야, 야외 방송. 아, 야한 방송 말고. 여기는 문 닫았어요. 아, 이 국주네 호로로. 아, 문 그쵸. 국수집은 지금. 그럼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문 닫았는데? 마이크가 왜 냉동실에서? 아 이게 내 마이크야. 이게 일본 거죠? 그런 거 같아. 예, 벗겨야 한 배. 예, 벗겨야 여기. 예, 일본에서 이런 거 좋아해. 잘 만들어요. 야. 대단하네요. 자, 우리 영진의 자, 2층 취한 건 아니고 올라가시죠. 네, 좋아요. 야, 이거 무슨 지금 방송 중이니? 아니, 월요일이라서 약간 테이스티 로드랑 다른 느낌. 예. 아, 저희는 오늘 손님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을 하니까 아! 야, 블로그보다 더 이쁘다, 실제가. 야, 우리 영기 잘 해놨구나. 여기 약간 그 느낌인데요? 그 가로수길에 있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영지씨 괜찮으시면은 간단하게 뭐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안 갈 정도로만 여기 가게 인테리어나 네. 뭐 이런 소파는 여기서 구하했다든지 조금 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시간 와, 분위기 신나고 좋다 막 올라오네요. 예,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가 욕조를 욕조네요, 그래요. 사서 네. 잘랐어요. 실제로. 아, 실제 욕조인데 여기 약간 이렇게 리폼처럼. 네.
어. 사서 잘라서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거고. 어. 이거 다 그냥 각자 각자 산 거라서. 나는 지금 여기 자리가 너무. 어디 어디야? 이게 자리가. 어디 볼까요? 어우 잠깐만요 이. 야 여기 진짜 무대 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앉아볼게요 페피디님이. 네, 거기 네, 여기는 안 친하는 사람도 오면 배. 안 친해질 수가 없네요. 그래 여기는 그냥이네. 아니 저를 좀 찍어주시면 보통 술자리에 오면 눈빛도 좀 피하고 싶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 지금 약간 타로 선생님 같지 않아요 지금? 자 영지씨 정육점 왜 여기는 딱 1인분인가요 자리가? 아니 이게 장롱을 구하다 보니까 아 장롱이네 폐가구. 아 장롱. 야 우리 감독님 저 찍어주시면. 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여기 보시면 옷걸이가 있어요 장롱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무슨 잠깐만 정육점 내가 봤거든요. 자 여기 안에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약간 단체서 룸. 어 룸 좋네. 연예인들 오면 또 오 좋네.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유니크하고. 영지 씨 저희 어디서 혹시 방송하게 되면? 뭐 여기도 되고요 저기 테라스 쪽도 테라스 뭐 어둡지 않아요? 페비디님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네 방송에서 비춰드릴 겸. 자 뭐 해명하라 있으신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간 콘텐츠 아닌 콘텐츠라서 해명은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해명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여름에 더울 때는 이거 오픈 되는 거잖아요. 내일 여기 오면 천장에 오픈해서 비도 맞을 수 있고. 아 되게 잘 되어있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예 좀 룸맨키로로 어 아니면 형님 룸 하다가 좀 이따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 다른 분들한테 저기 손님들 또 저기 좀 나가실 거 같은데요? 저분들한테 방해 안 되게 저분들 가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자 무슨 해명 뭐 있어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제가 지금 방송 중이니까. 제가 또 예전에 인류들의 전쟁이라고 뭐 해명을 좀 해줬는데 애들이 예쁘게 받아서 그것 때문에 왔나 본데 그거 나중에. 오 그래요. 우리 작곡가 선생님 모셨어요. 어, 그 아까 취한 건 그, 아니고 이승환 선생님 아니 작곡가 선생님 취한 건 아니고 제 노래 작곡가 이지훈님. 아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아까 오지 않으셨어요? 어, 맞아요. 아까 계셨어. 아 제가 실수를 했다. 제가 매니저님 매니저님하고 같이 오셨지. 매니저님하고 이제 우리가 다 친분이 짙어가지고. 야 지금 댓글들 오늘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작곡가님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네. 인사해. 여기 보시고.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지훈입니다. 아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우리 MC 더 맥스 이수 씨하고. 네 잘 맞다. 그쵸? 네네. 어 그러네. 오 지금 얼굴이 오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함이? 이지훈입니다. 아 그래 지훈아 인사해라. 어 넌 뭔 지훈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유지훈 씨. 유지훈 씨. 아. 아 좋습니다. 어, 작업실이 바로 앞인데 네. 아까 같이 갔다가 이제 여기서 라이브 방송 한다고 했더니 어. 기타 또 가지고 와. 기타! 와! 그쵸 오늘 기니까 뭐 네. 야 오늘 완전히 그대로네. 이거 딩고 라이브에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딩고 라이브 저 좋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오늘 어. 야 저희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홀더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행인 게 우리 또 영지 씨가 이제 조금 쿤TV가 뭔지 아프리카 TV가 뭔지 조금은 아신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별풍선 봤어요. 진짜 이 별풍선도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처음 궁금한 게 매출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별풍선이 우리 페피디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어떤? 지금 BJ들의 별풍선 수입이랄까? 네네.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뭐 최군을 비롯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이 받는 별풍선 수익만 외부 수익 다 빼고 광고 수익이나 등등등 빼고 이 정도 수익이면은 한 달에 중소기업 근데 저는 빼시고 네. 중소기업 과장에서 부장 연봉 정도? 그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한 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봉으로 받는 걸 한 달에 아 저는 아니고 네,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아,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아, 아까 별풍선 신기하고 자 우리 작곡가님의 기타가 왔습니다. 와 이야. 야 이건 대박이다 진짜. 아니 이게 아니 술렁방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혹시 죄송한데 사장님이니까 네. 이 노래가 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저쪽에서 나오는데 좀 줄일 수 있어요. 이거 횡포 아닙니까? 너무? 아니 왜냐면 나는 이 시청자들만 바라보니까 아니 영업방에 지금 아니죠 이분들한테는 지금 손님들이 계신데
아 그렇죠. 예. 네. 어 근데 여기 이거 뭐예요? 이게 그 악보를 작곡가님 실례지만 올해 작곡 그 뭐라 연차? 작곡을 정식으로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정도. 6년 동안 몇 곡 정도를 작곡을 하셨는지. 한 건 한 100곡 되는. 예! 발표곡은? 발표곡이 100곡? 예? 아, 그럼 아 잠깐만. 그 음원 정준영하고 서영은 공감이랑 곡. 어 잠깐만. 굉장히 오랫동안 순위에 있는. 아니 지금 좀 옆으로 없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아니, 정말 힘들어서. 아니 100곡을 지금까지 쓴 게 아니고 발표곡이 100곡. 네네. 6년 동안? 6년 정도. 그러면 1년에 최소 몇십 곡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달에 한 곡은 꾸준히. 거의 작곡계의 도끼 아닙니까? 어? 작곡계의 도끼요? 아 작곡계의 도끼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100곡 썼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또 저작권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만족할 만큼은 좀 예. 만족한. 이것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오늘 취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문제가 있어요. 취한 건 아니고가 내일 음원에 좀 방영이 된다. 그럼 작곡가님한테도 조금 땡큐인 거죠? 완전 땡큐죠.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저 이 올라가면 영재 너한테도 땡큐인 거지? 저한테도 땡큐가 있죠. 가창료가 있어요. 아 가창료.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기타만 따로 라이브를 좀 해주면 안 되냐? 저희는 또 저는 또 저 같은 놈들은 그냥 못 모르니까. 아 이런 거 좋아. 왜? 혹시 그런 거 되나요? 정말 제가 무지해서 그냥 무지하니까 용감하잖아요. 스팅의 왜 그 쉐보마 뭐. 쉐보마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제가 안 한 지 하도 오래돼서. 아 비틀즈나 혹시 가능하신 거? 올드팝은 안 하고. 아 올드팝 안 하고. 오로지 돈 되는 가요만. 가요로. 그러면 가요 중에 이 기타 여러분들이 신청만 받아볼게. 가요 중에 아 그리고 진짜 이거 화면을 봤는데 너무 예쁘다. 이게 조명이 또. 저기 벚꽃엔딩 쳐드리면. 벚꽃엔딩. 벚꽃엔딩. 아 벚꽃엔딩. 벚꽃엔딩. 우리 걸어요. 선생님 옆에 있어요.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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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후렴 좀 쳐줘요. 그렇지. 마이크 있네. 네. 손잡고 밤에 불어온 언덕이에요.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이. 야, 근데 이런 무드가 참 그 우리 동영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다. 좋아요? 아우 최고. 아 일단 우리 뭐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아 그렇죠. 어, 좀 시켜. 좋아요. 메뉴판 좀 주세요. 좋아요. 아, 제가 어딜 봐서 가수야. 우리 김 사장. 우리 가수 뭐야? 제 메뉴판 좀 주세요. 세아 때 카톡 왔는지. 야, 근데 오늘 좀 새로운 느낌의 방송을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느낌. 어, 그러니까요. 세아 혹시 올 순 있는지 물어볼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기 뭐야 지금 혹시 보조 배터리 있니? 아이폰이잖아. 아 갤럭시야? 갤럭시 갤럭시. 의외네. 형 같은 사람들은 다 아이폰 쓰던데.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약간 뿌금이 있으니까. 삐지라고 깔고 있겠어. 아 저는 아까 작곡가님 오셨는데 나도 처음에 매니저인 줄 알았는데 밖에서 인사를 했어. 작곡가님이시라고. 그래갖고 왠지 갑자기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되게 방송하고 이런 것들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어, 되게 신기하게 보셔갖고. 혹시 원래 저희 최군 TV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순천이거든요. 어? 순천이라고요? 네네. 고향이에요. 저보다 당연히 형님일 거고. 저 89년생입니다. 아, 노래 100곡을 썼는데 8. 네네. 고등학교.
어릴 때 원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중학교까지만? 아니요. 버스커버스커도 하고 뭐 교학생도 하고. 아, 아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군종고시 봐서 대학교를. 아, 중학교는? 중학교는 연양중. 아, 초등학교는? 광주에서 나왔어요. 아, 연양중을 나왔어요? 네. 너보다 동생이신 팔구 어려. 팔구야. 아, 진짜? 지훈아. 지훈이가 팔구래. 동갑이야? 아니 여기랑 동갑. 여기는 형. 아, 여기 둘이 동갑이야? 동갑. 아, 또 우리 고향 후배래. 순천, 전라도. 그래요? 야. 이 그려면 그렇게. 야, 이벤트 한번 보자. 야, 이거 되게 웹툰 같다. 야, 이거 봐. 아, 근데 잘 안 보여. 이 조명에. 아, 그럼 약간 눈뽕이라고. 아, 예. 아, 이거. 네, 잘 찍어요. 이렇게 메뉴판도 되게. 아, 이게 술이 보니까 뭐 와인이나 샴페인, 술은 다 있어요. 아, 맥주. 어, 그다음에 뭐 그치. 소주, 사케도 있고요. 위스키도 있고요. 안주는 뭐 토마토 카프레지 우리 모르는 거죠, 이런 거? 어, 스팸과 계란후라이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정말 이거 리얼인데 네네. 바로 옆에서 진짜 유명한 BJ 우리 세아 님이라고 방송을 하고 있어서 밥을 먹고 있어서 방송 중이신데 제가 들러드리냐고 오시라고. 이 친구는 누구냐면 아프리카에서 그 이 친구는 이제 돼지로 살 뚱뚱한 걸로 제일 유명하고 그 친구는 곱상하게 생긴 걸로 1등. 남캠 1위.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는 방송. 여자들 방송 1위. 궁금하다. 야, 갑자기 잠깐 또 강남 넘어가기 전에 홍보 또 빵 되겠네. 여기도 시청자가 또 어마어마한 방송이니까. 돼지. 자, 그럼 일단은 술을 저희가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안주는 뭐 추천 안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식사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오기 바로 전에 먹긴 했는데. 아, 뭐 드셨어요 아까? 우리 뭐 먹었니? 떡볶이랑 파스타. 까르보나라. 아, 떡볶이랑 파스타. 우리도 떡볶이가 맛있어서 우리 즉석 떡볶이 되게 맛있거든. 아니면 뭐 두부김치. 뭔 떡볶이야? 해물 떡볶인데 즉석 떡볶이예요. 아, 즉석이에요?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랬잖아 아까. 어,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래, 떡볶이 하나 시키고. 상관 있어요? 상관없죠. 상관없어. 저 좀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아, 진짜? 술을 뭘 시킬까요? 술은 뭐 편하게 드시고 싶으신 것들. 네. 뭘로 먹어야 되나 술을? 지훈아, 술 뭐 먹고 싶니? 지훈이한테 왜 물어? 아니, 그럼 혹시나 해서 그래놓고 지훈이 촬영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면 야. 아, 우리 뭐 지훈이도 좀 잠깐만 물을 좀 술을 너무 먹어야 될까? 좋구나. 너 뭐 원래 소주 먹잖아. 어, 나 원래 소주 먹지. 나는 맥주. 맥주. 잠깐이면 저는 한 번. 네. 뭐 상관없어요? 네. 너 뭐 소주 한 병이랑 맥주 두 병. 일단 뭐 하고 그다음에 아, 컵 있네. 그다음에 뭐 안주는 뭐 맛있는 걸로 알아서. 네.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물병인데 나 이거 따로 구하려 그랬는데 이거. 어, 그래요? 네. 제가 구해줄게요. 네? 아니요. 아, 왜 이렇게? 일부러 던진 것 같았어. 아니, 이 물병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레스토랑 같은데 가면 나오는 물병이잖아. 근데 약간 느낌이 우리 진짜 유튜브나 진고 이런 데서 보는 막 오혁이 술 먹다가 노래 부르고 약간 요런 느낌 나서 그치. 너무 좋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지편 이래가지고 물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대단하네. 어떻게 29인데 100곡을. 어? 이지훈이 형 라젠카 어쿠스틱 버전은 뭐야? 아, 머스탱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얘 라젠카를 불러. 아까 그래도 채팅창에 라젠카만 올라온 게 라젠카 때문에 그런 거거든. 라젠카 하나 해주셔야겠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손님들 나가서 안 돼. 손님들 나가. 아, 진짜? 나 혼자 으아악! 하는 거 있어. 이미 한 팀 나간 거 있어. 아유. 그래, 뭐 기타가 있으니까. 어우, 야. 호원대 출신이라고요? 누가? 네, 맞아요. 호원대 출신이에요? 네. 누가 누구지? 야, 이거 올라오네. 여기는 다 나와요, 진짜로. 그럼 이때까지 100곡 리스트 다 뽑아서 여기서 올라올 수 있어요, 진짜로. 호원대 출신이. 구글에 쳐도 뭐 나오기도 하니까 요즘에는 뭐. 손님 보내기 프로젝트는 뭐예요? 아, 이제 손님을 내보내고 밖에 가서 놀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라젠카 부르면 손님이 나간다. 아. 제가 아 이러면 나가니까. 크러쉬 선배. 크러쉬가 후원대요? 근데 내가 크러쉬는 호서대고 바로 나오네.
바로바로 나오네. 영지 누나라고 혹시 감히? 네, 네 누나라고. 왜냐면 좀 이분이니까 좀 편하게 영지 씨 뭐 영지님 이러기에는 저희가 어때요? 실내에서 하는 게 좀 영지 씨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누님 스타일은 요게 좀 맞아요? 좀 아무래도 여기가 좀 낫겠죠? 누님 가게고 또. 지금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 아니 어디든 좋아. 아니 생각 아주 좀 되게 느려. 좀. 그러니까 그냥 툭 얘기하면 되는데. 아 국주 어디 갔어? 국주요? 지금 바쁘지. 국준 국수집에서 일하고 갔겠죠. 아니 내가 국준한테 오다 전화를 했거든. 아 진짜? 있으면 얼굴에 난 좀 보려고. 월요일 아, 라디오 했나? 그러니까 라디오 끝나고 이렇게 맞아. 잠깐 들린다고 그래갖고 혹시나 있나 해갖고 전화했는데 나도 못 본 지 오래 했으니까. 맞아. 준 누나도 사실 최근에 조금 멘탈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옆에서 조금 그래도 많이 저야 뭐 항상 같이 든든한 그냥 팬. 어때요? 동생인데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국주 씨가 저보다 이제 한 살 누나인데 네. 그 나이에 비해서도 더 되게 성숙돼 있어요. 아 되게 어른스럽고 언니들 챙기고 많이 똑똑하고 맞아. 그러니까 보면은 현명해요 항상 어떤 뭐 그리고 보기보다 너무 여리고 너무 여자여자하고 맞아. 그리고 방송 모습이랑 또 실제랑 다르잖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항상 잘 되기 응원하는 저는 팬 1호 팬 1인 그렇죠. 자꾸 기타에 눈이 가는데요. 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영신님 어송포유나 나란 사람은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팬이라고. 누구실까? 어송포유 뭐야? 어송포유나 나란 사람은. 어송포유 뭐야? 뭐 얘기하러 보니까 본인 곡 아닌 거 같은데. 어송포유 뭐지? 팝송인가? 죄송한데 기타가 뭐 기백만 원대인가요? 조금 더 비싸. 아 수천만 원대? 아니 아니. 천만 원. 아니야. 수백만 원대. 300대 주가. 300대면 이제 기백만 원이 맞죠. 아, 200만 원이라고. 아, 기백만 원. 예. 보통 기백만 원이. 너 갑자기 작곡가님 나이 듣더니 막 한다.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아니, 좀 편해졌어요. 200만 원? 네. 와. 보통 기타리스트들이 예전에 락 밴드 분들이 막 기타 꽂을 때 그런 고급 기타 좀 꽂으시는 거죠? 싸구려. 그렇죠. 네. 아, 진짜 이 와, 이렇게 있어서. 영재 너는 가게 몇 시까지 있어? 아 저도 일단 2부니까 좀 네. 편하게 할게요 친구처럼. 나 3시 여기 3시 마감이니까. 맨날? 어 3시 마감이에요. 꽤 오래 하는구나. 초상권이 있으셔서. 아 이 직원분. 아 직접 또 서빙을 좋습니다. 네. 그럼 청담동은 누가 있고? 청담동은 또 다른 친구가. 내가 아는 그 친구? 그 친구는 여기 있어. 지금? 또 다른 친구가 있지. 다른 친구가. 아니. 혜성이. 혜성이 여기 있어? 응. 지금? 응. 어 그래? 나 혜성이 안주 만들고 있다. 아 그래? 나 혜성이 보고 와야겠다. 어 그래 그래. 어 혜성이 여기 있구나. 응. 주방에 있어 주방에. 되게 혜성이를 모르니까 되게 소외감 드네요. 어떻게? 신혜성 아니죠? 제 20년 친구야. 여자인가요? 네. 예뻐요? 이뻐서 그래요. 이어폰 있어요? 이어폰 있죠. 네. 노래 듣고. 해가지고 바로 라젠카 진짜? 아니야 하지마 아니, 에이 우리 작곡가님 외시고 뭐하는거야. 예뻐요? 예뻐요. 보고 오실래? 아니 저는 제 스타일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로 좋아요? 아니 제 저 따위가 뭐 스타일을 저는 이제 조금 초아 초아? 네 제 지갑에도 있는데 혜성이 너무 좋아 그지? 아 형님 방송에 안 보여줄 거면 자꾸 그렇게 언급하시면 우리 아니 혜성이는 초아 아 요런 스타일? 초아 스타일은 아니지 혜성이. 혜성이? 혜성이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진짜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니 방송에 어차피 못 보여주실 거면 자꾸 얘기하면 저희 진짜 궁금해 미쳐요. 아니 안주 다 만들고 아니 여러분 제가 저보고 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혜성이 보면 이런 말 안 나와요. 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야 진짜로. 아 그래요? 기대. 아 술은 잡지만요. 술을 마시려면 19금을 걸어야 돼서 아니야 아 그냥 흔들어 봤어. 19금 좀 걸어줄래? 아니 지금 거는 게 낫나? 죄송한데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딱따구리 맹키로 형님? 자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아, 혜성이 받고 신나서 그래. 잠시만요. 아 그렇죠. 오늘 또 업데이트였지. 오늘 방송 댓글 보시고 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바로 19금을 걸면 지금 1부에서 2부까지 넘어온 시청자분들 중에서 신구음 방송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벌이지. 그래서 라이브 한 곡 정도는 해드리고 저희가 19금을 거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영지 씨한테 우리 영지 누님이 지금
바로 좀 하기에는 좀 괜찮으실까 싶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어 그래요 그래요? 어 한 곡 듣고 왜냐면 이분들은 오 라이브도 듣고 싶어서 왔는데 바로 넘어가 버리면 왜냐면 못 봐요 미성년자는 그렇게 되면. 아 아니 그럼 어머 그럼 슬프네. 그럼 술을 안 먹어도 되겠다. 그냥 보이기만 하고. 그래도 치는 건 아니고. 네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가? 치는 건 아니고 할까? 갑시다. 아 이게 또 작곡가님이 또 작곡하신 거니까. 작곡가와 가수 박현의 만지작거리다 실수로 눌러 버렸어. 사실은 그냥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 봤어. 안 받을 줄 알았어. 취한 건 아닌데 조금 마시긴 했어. 이런 힘든 날에 지친 내 맘 기댈 네 어깨가 항상 있었는데 나를 걱정하진 않을까. 난 괜찮아 이제. 나 다시 울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나 웃지도 못하게 되어버려서. 왜요 왜요? 어. 저 죄송한데 노래 잘못 예. 아니 이제 질러야 돼서. 아 질러야 돼서.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질러야 돼서. 가게의 이름이자 또 우리 영지 누나의 곡이자 또 우리 지훈 성을 또 까먹었네. 이지훈 작곡가. 이지훈 작곡가님의 곡이자 아 우리 또 밀라님 감사드립니다. 취한 건 아니고 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콘텐츠 중에 하나죠. 참이슬에서 하는 이슬라이브라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저희가 앞에 있는 소주가 처음처럼이어서 많은 분들이 처음 라이브냐라고 처음처럼이 회사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지? 롯데주류인가?
어쨌든 처음 촬영 광고주분들 이 방송 보신 다음에 꼭 영지 씨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근데 진짜로 처음 라이브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양대 산맥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아까도 댓글에 올라왔는데 개그맨이 MC 보고 작곡가님이 기타 치고 가수가 노래하고 이런 방송 어딨냐. PD가 하고. 진짜 우리 따지고 보면 형님이 오늘 조합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도 뭐 뿌듯합니다. 네.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또 하고 전 라이브로 또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하나 놀랬던 게 이제 방송도 방송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손님들을 챙기는 나는 이 진짜 사장님의 모습을 봤네요. 아니 하다 보니까 질러야 되는데 깜짝 놀라신가? 이런 섬세함에서 또 단골이 생기는 거니까 예, 조명입니다. 조명이 있어요. 예, 천천히 가면서 조금 있다가 뭐 사랑하기 싫어 뭐 이렇게 많이 신청 올라오는데 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19금을 걸고 약간의 소주 몇 잔과 함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을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9금 걸게요. 네. 자, 또 이런 맛이 있어. 술 마시면서 뭔가 술 한잔 하면서 나오는 대로 뭐 노래 한 곡이 아니라 뭐 두 마디, 네 마디 나오는 대로 흥얼거리고 이런 또 그리고 저희 방송이 조금 아프리카 TV에서는 좀 특이하게 시공 걸면 시청자가 보통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져요. 저희가 애초에 청소년 시청자가 없어요. 저번에 봤는데 4%더라고요. 50대가 5%가 되는데 거의 지금 걸었니? 지금 1,700명이었는데 지금 1,600명 됐어요. 다시 이제 올라가요. 이제 100명 떨어져 다시 올라갑니다. 네. 이제 올라갑니다. 네. 80명 나갔네요. 이걸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도 미리 인사드릴게요. 저희가 늘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을 먼저 보여드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한 며칠 늦게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답답해서 아프리카 TV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환영하는데 유튜브는 말 그대로 편집된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 인성을 높게 보셨다가 생방송 들어오셨다가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성을 큰 점수를 주고 들어오신다면 전 반대합니다. 편집된 영상만 보시길 여러분들 존중합니다. 이 맥주는 좀 특이하네요. 돼지가 있네요. 예? 왜 돼지 맥주를 꺼내오셨어요? 돼지 맥주 진짜 돼지 맥주예요? 이름이 돼지 맥주예요. 잔도 돼지 돼지 국산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스페인 스페인 돼지 맥주? 스페인 시 마냐 피죠? 중국말로 스페인 맥주가 이제 요즘 또 그걸 또 시바냐 이거 내가 잘못 따른 거지? 아니 잘못 따랐네. 이거 딱 꽉 짜는데 난 먼저 마셔도 돼? 너무 목말랐어. 뭐 세레도스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세레도스 벨라드레스. 뭐라고? 거기 써 있더라고. 세레도스 벨라드레스 무슨 뜻인지 몰라. 스페인 얘기를 했더니 부금이 라틴 쪽 부금. 또 그걸로 맛있다. 나 처음 봐. 돼지 두 마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뭐예요? 세레도스. 세레도스 벨라도레스. 너 맥주 마실 거 소주 마실 거니? 무슨 뜻이지? 저는 술은 좀. 그래? 네. 그럼 나도 맥주 마실 거 그랬네. 혼자 괜히 소주를 깠네. 빙신같이. 진짜 맛있네. 물을 먹게 나왔네. 네. 맥주 한 번. 이 한 입 먹어볼래요? 맥주? 맥주도. 야. 세레도스 벨라도레스. 와! 저 죄송한데 브루스타 지금 죄송한데 이거 방송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어떻게 나? 실제 아니, 그냥 누가 네네. 봐도 이렇게 나오죠? 네네네 저희 실제 야 이것도 한강이네. 장강 소주 먹고 이런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네 분위기 안 어울리죠. 감독님 정말 죄송한데 카메라 좀 떼가지고 위에서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요거 한번 각이 안 나오네.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아하. 깜놀라 인스타를. 남자가 밥 먹기 전에 인증샷이나. 아니 존중합니다. 또 작곡가의 삶은 또 다르죠, 저희랑. 야,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숟가락 좀. 형님 숟가락 젓가락. 어. 이게 저희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떡볶이인데. 이거 작곡가님 대단하신 분. 숟가락 젓가락 없구나. 진짜 아예 여기 안 갖다 주네. 상원님 스티커 감사드립니다. 페푸디. 네 페푸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 지훈 씨. 지훈이가 지훈이에게. 근데 살면서 지훈이란 이름은 많이 만나죠?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쿠키다스님 85개 또 감사드립니다. 해피디게야.
8호개가 감사해요. 나도 그런 게 있다고. 지친다. 페피디게. 페피디게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혹시 이 마이크 홍보 방송이냐고 마이크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아 인터넷이요.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마이크. 아 우리 머스탱님 18호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배고파서. 어 드세요 드세요. 또 우리는 아까 좀 먹었어가지고 어떠시나? 맛있다. 국물만 한번. 아 그래도 또 뭐 술방인데 짠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또 오해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왜? 아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뭐. 왜? 어. 물이에요 이거? 어. 아 근데 제가 하도 물을 먹어도 이 쉑 소주랑 물이랑 속에 속여 먹는다. 아 이건 물이고 이건 전 소주입니다. 예. 17차 먹으면 맥주 먹는 줄 알고. 맛있어 맛있어. 밀떡이야 밀떡. 아 밀떡이라고? 아 일단 국물 한번 먹어봐야지. 와 국물 봐라. 지윤 씨 같이 주세요. 지윤아 먹어라. 우와 맛있어. 아 이 형 리액션 약간 홈쇼핑인데? 아니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망고 오버 아니야? 아니 진짜 맛있어. 어허.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즉석성 느낌 맛이 아니고요. 그 고추장찌개에다가 고추장찌개에다가 약간 라면 스프 맛처럼 약간 뭔가 이렇게 들어간 달짝지근한 맛이 있는. 좀 열어드릴까 보다. 먹어 지윤아. 지윤아. 와 먹어봐. 내가 그냥 먹어 괜찮아. 야 형이 먹으라 할 때 먹어라. 야 이분을 편하게. 자 저희 뭐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요. 이거 내가 해놓을게. 손님한테 얘기했던 손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여러분도 무리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화면이 황달이 아니고 조명이 있어가지고. 콩 먹어. 쫄면도 먹어. 맞아 맞아. 아 좋다 분위기. 그러네요. 아 홍대에 살지만 홍대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네. 여기서 많이 먹어. 아 이게 왜냐면 낮에 홍대는 진짜 홍대 느낌 나는데 솔직히 밤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밤에 홍대는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 응 조용히 해. 저기 삼거리 포차 앞에랑 한신 포차 요쪽 골목 있죠. 안 올라가야죠. 어 거기 가면은 여기가 홍대인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좀 옛날 제가 좋아하던 홍대 느낌은 좀 없어요 지금. 지금 홍대 느낌 제 감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홍대 와서 지금 감히 홍대 느낌을 뭐라 하시면 상수동 연남동. 이거 좀 이쪽에 있어요. 두부김치. 이거 제가 갖고 갈게요. 너무 열심히나 먹지. 아 많이 드셔야지 또. 이게 또 먹방이라는 게 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노래를 해서 그런가 배가 고파. 지훈이 너무하네. 우리 지훈 씨 인증샷 정말 좋아한다. 누구 보여주려고? 그 여성적인 그 감각이 있어야 또 작곡도 하시는 거거든요. 섬세야. 어우 상남자예요. 술 먹고 전화. 술 먹고 전화도 하세요. 술 먹고 전화하는 거. 둘이서 그 주사가 똑같거든. 아 진짜? 나는 곡을 이 곡을 멜로디를 먼저 안 받고 가사를 먼저 받구나. 문자 메시지처럼 왔는데 지린다. 나 이거 꼭 할래 한 거야. 멜로디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한다 그랬어. 가사 누가 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썼대. 대박이다. 그러고 나서 멜로디 들었는데 멜로디도 좋아. 둘은 어떻게 알았어? 우리 매니저. 아. 우리 매니저랑 너무 또 친한 동생이고. 아까 계셨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술 먹고 전화하는 버릇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진상이에요. 그 진짜 전 애인한테도 좀 아니 술 먹고 전화하는 것도 진상이지만 전화했는데 술 먹고 언제 전화했는지 모르는 것도 진상이야. 아 그럼요 그럼요. 누구 맹키로. 아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안 나니까. 그리고 통화 목록은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삭제. 다음날 창피하고 이런 게 싫으니까 지워 그걸 또? 술 취한 상태에서 통화 목록을 다 지워. 아 근데 그게 본인만 모르는 거지 통화한 사람은 있잖아요. 나만 모르면 돼.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 전화가 오죠. 너 왜 그랬냐 뭐 하냐 뭐 왜 전화했냐 하는데 익숙해지니까 전화를 안 와요. 그러니까 전화한 줄 몰라요 저도. 뭐랄까 좀 독특한 확실히 영지 누나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술자리 하는 느낌은 뭐지? 아 여러분들 늘 그렇지만 19분 술 먹방은 여러분들도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짠도 하고 짠! 저 카메라에 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거 거의 BJ야 지금.
이거 채채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짠 그러면 다 짠하고 올라와. 짠 이렇게 올라와. 근데 원래 성격이 낯도 많이 가리고 사실은 그랬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와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친해질 일이 없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와 친해져야 되고 또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치 그치. 예전에는 그래서 방송도 되게 어색했어요. 성격도 좀 바뀌나 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 있는 걸 되게 어색했는데 아까도 나순 가리니까 초반에는 좀 내가 힘들어 보였던 거고 아하. 친해지고 나면 이제 편하죠. 좀 좋아하는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어떤 사람 좋더라. 아 저는 이제 속을 모르겠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일 약간 일본인 스타일. 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약간 그러고 어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고요. 아 이제는 근데 그냥 코드가 맞는 사람은 금방 알아지잖아요. 그지? 몇 번만 대화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알만한 사람을 방송에 얘기해야 되니까 연예인 중에서 가장 빨리 친해졌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지영. 국주. 국주. 아 역시 국주 누나. 진짜 빨리 친해진 사람은 국주. 왜냐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러니까 거미랑도 딱 보자마자 친해졌다기보다 딱 보고도 한참 걸렸어요. 편해지기까지가. 근데 국주 씨는 보자마자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게 다야. 개그맨들은 또 빨리 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국주 씨랑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약간 의심이 돼요. 그 정도로 이국주 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왜냐면 내려놓고. 네. 이거는 조금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부 방송에서는 조금 이렇게 편하게도 상관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뭐 내가 뭐 영지라고 그러고 아 그럼요. 국지라고 하고 이래 상관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뭐 실제로 뭐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뭐 아 내가 그렇잖아. 뭐 사석에서 우리 술 마시면은 솔직히 지훈 씨도 술 한두 잔도 먹는다. 아 잠깐만요. 말을 왜 갑자기 나요? 아 나 아, 지훈 씨라고 그랬어. 나 아, 동생이니까 아 지훈 씨 그럼 말 편하게 할게요. 그럼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편하게 할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지. 아니에요 형님. 아니, 요즘은 요즘 젊은이들 코드는 달라요. 정확히 그걸 해야 돼요. 통성명하되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도 지훈 씨 지훈 씨 술 한잔 하거나 지훈 씨 말 편하게 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나이 차이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편하게 해도 됩니까? 아, 네네. 혹시 저도? 네 편하게. 아, 감사합니다. 아 요즘 형 요즘 그 젊은이 트렌드는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놓지? 이게 있다니까요? 아니 지훈이가 무슨 젊은이 트렌드야. 얘도 지금 백곡 울승 작곡가인데. 아니 89년생인 거 어떻게 알아 사람들? 아유 아까 말했어. 89년생이고 그렇구나. 89 세팅 가운데로 볼 수 있을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리액션 크게 못하니까 보는 대로 바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17개는 저희는 리액션 안 해요. 아니 아까 337개 그거. 아 그래요? 예 해줘야 돼. 먹고 살아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연을 하고 녹화가 된 영상이 방송에 나가면은 보통 연예인분들은 입금이 되잖아요. 가수는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입금이 돼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입금받는 제조이기 때문에 바우처라고 할까요? 저작권료가 할 수밖에 없죠. 예. 바로 이런 것도 해줘야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아까 괜히 별풍선 이상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안 쏜다고 저 방제비 이수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이수 씨라고 오해받은 적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구나. 우월 언니 오는 좀 예쁜 듯 지인인 것 같은데. 누구지? 몰라. S 뭐지? SYJ 지닝. SY 지닝? 누구지? 시진? 누구시요? 저는 저 중국인으로 오해 많이 받아요 진짜로. 요즘에 그럼 지훈이가 MC 더 맥스 노래를 해야겠다. 예? 어, 아 잠깐! 지훈이 노래도 해? 노래를 근데 완전 못해서.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MC 더 맥스 노래는 너무 끝판왕 아니에요? 박효신, MC 더 맥스, 김범수. 김나박이 이런 곡 혹시 아세요? 김범수, 나월, 박효신, 이수. 김나박이 알죠. 여자 중에 그런 거 없어요? 오, 486개 선물. 아이 원탑님. 하하하 참 이거. 예. 아 남자 김나박이면 여자에 그런 거 없나 뭐 이원순이 뭐 이런 거. 여자가 없네요. 그러네. 왠지 하면은 박정현 선배는 들어갈 것 같고. 박정현 선배 들어갈 것 같죠. 영지 씨가 영지 누나가 영지를 빼고 한번. 거미 박정현. 오. 하엽이. 아, 맞아. 하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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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린 안 들어. 에일린 씨. 에일린 노래. 응.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아마 에일리 너무 잘하죠. 근데 아마 그게 세대가 세대가 김나박이도 약간 아, 그렇지, 그렇지. 선배급들. 아, 그쵸. 아, 괜한 소리를 했구만. 아 아닙니다. 딱 좋은 거. 그렇지 이제 아 이게만 올라 커리어가 있어야 돼. 소향 올라오는 소향은 아 소향 씨도 지금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윤미래. 아 윤미래 씨도 보컬 최고의 또. 아 많다 우리나라에 보컬리스트들 누나, 박혜경, 맞아, 소찬이 맞아. 아니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음악 얘기를 보면서 놀란 게 난 나가수 이후에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수를 순위 제도까지 해버렸으니 그때 말이 많았거든요. 뭐 가수를 세워다가 어떻게 순위를 매거냐. 근데 나가수가 음악 예능을 뚫어버렸잖아요. 부르의 명곡 지금 가수분들이 설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고 복면가왕 뭐 최근에 퍼펙트 싱어 뭐 이영현 있잖아요. 영진우 친구. 이영현 씨가 친구야? 응 대학 동기. 아 그래? 우리 크맘마 빅마마. 네 빅마마. 이영현 씨가 친구가 우리랑 동갑이야? 응 동갑이야. 아 그래? 어, 너무 죄송하다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어. 아 그게 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우라 때문에? 저랑 지금 한양대학교 또 강의하고 있어요. 아 성격은 좀 무서운? 어,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너무? 되게 좋아요 성격. 시원시원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빅마마 BMK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어. 맞아요 BMK 씨한테 가가지고 어 체념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어 맞아 맞아 빅마마 킹이 BMK죠. BMK 빅마마 킹. 그러니까 큰 엄마라 그래요. 아이 뭐 그때 당시에 엄마. 왜냐면 덩치 큰 가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로 세아가 주소 찍어달래. 아 어. 여기 주소 여기 서교동 408. 아 여기 거기 황수동 아니에요? 네 서교동 408-31번지요 408-31번지 네. 작곡가는 직업이 곡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건 아니야? 하기도 하죠 뭐. 연주 네, 친구는 기타가 네. 전공이었어서 아~ 연주 레슨도 하고 연주도 그렇지, 하고 맞아 작곡가. 그러면 TV 출연하는 작곡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TV 출연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 누가 아까 TV에서 봤대. 어? 네, 죄송합니다. TV는 아니고 이제 모비딕이라고. 아 모비딕 SBS 네. 모바일 예능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필요로 한 콘텐츠가 있으면 제가 이제 나가서 아하 그게 저 아프리카 TV랑 거기 모비딕이랑 제휴가 돼서 아프리카 TV에서 모비딕을 틀어도 돼요. 아 그래요? 거기 쇼트허브 있죠 쇼트허브 양세형 씨 쇼트허브 아. 그거 우리 선배가 만든 거야. 선배는 나랑 동기가 만든 거야. 아 근데 안 궁금해. 아니요 아 소영석 PD라고 잘 만들어요. 아니 그렇다고 어, 그냥. 아 죄송합니다 웃길라고. 저 한양여대 아니고 한양대학교요. 한양대학교. 네, 아 여기 물어보셔서 한양여대. 한양여대도 남녀공학이죠? 응, 그 아프다. 괜찮아요? 응. 아 뭐 내가 잘못 말했나요? 한양여대? 아 한양대. 한양대는 남녀공학인데 좀 전에 아팠나 봐. 한양여대는 남녀공학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어? 응. 와, 내가 멘트를 이제 내 안 거치고 뱉는 거야. 아 진짜요? 어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크 주문하실 때요 이게 딱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림에 이게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읽어드릴게요 이거 호시 마이크. 품번 읽어드릴게요. 3001 작대기 아래 작대기 RO 3001 아래 작대기 RO입니다 어 모델은 SP3001MKBT 오케이. 다들 품번했을 때 떠오르는 거 하나씩은 있으셨죠? 네, 저도 뭐 하나는 떠올랐습니다. 또 품번하면 하나씩 떠오르니까. 정확히 제조사는 안 나왔다. 코시 COSY 코시 오케이. 코시 나중에 왜냐면 또 다른 게 나와. 뭐야 3차. 아 근데 오늘 피곤한데 괜히 내가 우리 가게 가서 뭐 먹자 그랬나? 아, 제가 먹자고 했어요. 너. 아, 그랬어요. 응, 처음에 내가 먹자고 했어요. 아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어, 아니에요 누나. 이상하네. 저는 이 분위기를 마시고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아니 그래도 나도 뭐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뭐 안 먹어? 아니 뭐 왜? 오늘 뭐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뭐 분위기라도 보죠. 안 먹어. 들어간다. 저 물이라도 마실게. 아, 그래. 짠이라도 하는 게 예인 것 같아. 그런 거 좀 하고. 선생님, 세아가 뭐 쳐보는 것 같은데 데리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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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그래. 친구 먹었구나. 네. 아 세아는 또 친구야? 어저께 같이 그러네. 새벽까지 노래하고 춤추고 아 그러네 그러네 어. 해피님은 BJ? 네 저도 BJ입니다. 되게 BJ인 거 즐기는 거 같아. 아 그럼 해피디 형이 나도 이렇게 방송해. 아 너도 해? 어 나도 얘처럼 이렇게 해. 저처럼은 아니죠. 어. 아 이게 흉내는 내. 흉내는. 아니 다른 색깔에. 다른 색깔에. 이렇게.
20년 전에 수율에서 20년 전에 봤으면 잊으세요. 수율이에서 활동을 좀 하셨구나. 저 수율이 출신이거든. 아 그러면 한창 시절 무슨 짓을 하셨길래 잊으라고. 그니까 예전에 한번 컬투쇼 나갔는데 와 무섭더만. 제보가 막 쏟아지는 아 거. 옛날에 봤던 거? 20년 전에 언니 뭐 이러면서 뭐야? 저... 야 우리 중동님께서 최군최군계를 이게 이제 제 캐릭터계거든요. 박유천 씨한테 6002가 그 캐릭터 숫자잖아요. 6002.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1717. 감사드립니다. 리액션이라도 감사합니다. 빠지다. 근데 지금 영지 누나가 못 놀래는 이유는 안 오거든. 1717이 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1717개면은 17만 1700원. 오. 17만 1700원을 지금 준 거야. 이거 싸. 아유 그 당연히 제가 오늘 사죠. 우와. 아유 제가 그렇지도 않고 오늘 양아치도 아니고 저는. 네. 마음껏 드세요. 제가 오늘 쏩니다. 마음껏 드세요. 최군이 쏩니다. 지금 채창, 저희가 채창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방청객 한 분이 사랑 뭔지 불러달라고 한 50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보고는 있는데 타이밍 보면서 한국식 한국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바로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아 사랑 뭔지? 아니 근데 그중 50번 올릴 동안 매니저들은 제재를 안 했나? 후배를 하는데? 사랑 뭔지를 진짜 사랑 뭔지가 제일 알아? 들으면 바로 되는데 그래? 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절대 띵감. 그러니까 악보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좀 잠깐 카메라 좀 지나갈게요 여러분. 왜? 이것도 아, 직업이 있는데 이런 거 사랑 뭔지 저 있을 때 노래가 아니라 빅뱅의 사랑 뭔지 버블 네네 빅뱅 노래도 있구나. 와 사랑하기 싫어. 그거 너 나가고 노래 아니야? 나 나가고 노래. 그치. 그러면 좀 부탁드리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기 싫어. 사랑하기 싫어 계속 얘기하시네. 사랑하기 싫어는. 아 영지 누나 노래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장풍 써야 돼. 그러면은. 괜찮아 사랑 문제는 잘 몰라 사실. 소문 내어도 이게 사랑 문제인가? 잘 모르지. 그래 많은 걸로. 버블 아 사랑하기 싫어 하려면 진짜 양해 구하고 와야 돼요. 아 이거 장풍 써야 돼. 양해 구하는 동안 전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50번을 올리는 동안 영지씨가 안 부른 노래인데 50번이 안 올라왔는데 그냥 뭐 그만큼 많이 올렸다 뭐 이런 걸로. 아하 괜히 또 미안하네. 따는 거야? 네. 아 요즘 듣고 따는 거야 지금? 처음 듣나 봐. 근데 따는 거야. 좀만 기다려줘. 와 이걸 또 들으면서 따지? 그러니까. 이래놓고 아 못 따겠어요. 까먹었어요. 일단 좀 중간중간 틀리더라도 자 아, 우와 그럼요. 이게 돼? 이만한 14년 하시면 어우 저는 PD 13년 했는데 못해요 지금. 24실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생각이 난 먹먹해진다. 하루 12시간이라면 24시간의 반이면 외로움마저 반으로 줄 텐데
아이가. 아니 아니 이 노래가 낙발이라 이거 반주가 아, 뭐, 괜찮습니다. 이빨이 나와야 돼 이게. 아 죄송해요. 어, 어. 괜찮아요. 아유. 이빨이 나왔어. 숨을 내쉴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네 생각이 날 먹먹해진다. 하루 12시간이라면 24시간의 반이면 외로움마저 반으로 줄 텐데. 거지 같은 내려이 나 추억을 주워 담아 사랑하고 싶어 하다가 주고 싶어 주다가 텅 비니 내 맘 이별하기 싫어 울다가 버텨보다가 결국 이렇게 나온다. 와, 이거는 술 땡긴다. 야, 이거 술 안 마실 수가 없네. 제가 지금 노래방 어플인가요? 네, 노래방 어플이요. 점수가 72점이 나왔습니다. 네. 아, 100점 주세요. 아, 1절을 하고 70이니까 곱하기 2니까 와, 148점이. 영지야, 너 잘한다. 고마워. 방금 너 불러주신 노래 제목이? 사랑하기 싫어. 사랑하기 싫어. 지금 연애 중인가요, 우리 작곡가님은?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지훈아 안 하고 있는 거야? 못 하고 있는 거야? 점 차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점프 점프 점프면 3개 주신 거죠? 네? 깜빡. 깜빡하면 300개예요? 어어어 어, 맞아 맞아 각자 다른 분들이 어. 100개씩 주신 거예요. 나 이제 좀 알겠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봤냐? 내 친구? 봤지? 네. 이 정도라고. 와. 작곡가님은 연애를 지금 쉬고 계시고. 네. 영지 누나는 어? 노 코멘트고. 하도 술 먹고 전화하니까 안 생기더라고. 이제 그만해. 이제 맨정신에 하자. 맨정신. 맥주 맛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돼지 맥주라 그래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흑맥주인데요. 숙제 아. 맥주. 아. 그러니까 첫 맛은 생각보다 되게 써요. 아. 근데 어 뭐야 좀 실망이야. 근데 참고 이제 한 입 두 입 더 먹다 보면 이 잔향이 되게 깔끔하게 오래가. 아, 그래? 아. 근데 이 쓴 맛이 계속 오래가다 보니까. 되게 묘한 기분이 있어요. 달지도 않고. 세레도스 블라도레스. 세레도스 블라도레스. 아까 일부를 안 보셨는지 나란 사람은 조금만 불러달라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이게 저희 생방송의 매력인 게 10시간 방송을 하더라고 이제 방송 끄겠습니다 하면 나 이분, 지금 들어왔다. 이분 누구세요? 근데 나란 사람은 그렇죠. 잘 모르죠. 네네네. 그죠. 나란 사람은. 이게 지금 블루투스 연결되는 거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나란 사람은 기억될 수가 있는 건지 내 세상은 나를 외롭게만 만들고 이제 조금은 웃음 지어보려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나 나란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였던 걸 늘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나. 뭔가 다시 불러주신 거죠? 그렇죠. 짠! 짠 한번 가겠습니다. 짠! 저희 혹시 또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오늘 안주도 하나 더 시켜. 아, 왜냐면 더 시청자분들께 좀 온 김에 네. 저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서 좀 대표할 만한 이 시간에 추천 안주 우리 사장님이 직접. 네 그렇다면 우리 네. 뭐 나 메뉴판 좀. 좋아. 아 근데 술은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진짜. 기타가 있으면 그날은 술 뭐. 아 그럼요. 맥시멈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아, 무슨 말씀? 네, 진짜로. 아, 친구도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난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어 왔어 왔어 그래요. 들어와. 환경하고. 아 잘 데려왔다. 어디 앉혀야 될까 지훈아? 세역까지 나오려면. 세역 이쪽이 안 이쪽으로 가. 각을 좀 봐줘. 어. 나 네, 나가셔 있는데? 그럼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네. 네. 아 지훈이 모자 썼네. 오늘 또 급하게 나와야 돼가지고. 아 세아 왔다고 여러분들 뭐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아도 이제 강남 넘어가기 전에 얼굴만 보자 해서 부른 거지 여러분들. 저 껐어요 그냥. 야 일로 여기로 앉아라. 저기 저기 자리가 있었어. 아니 나는 지금 세아야 너 막 그렇게 부른 거 아니고 약간 얼굴이랑. 아 저는 좋죠 형님. 좋은데 저도 할 거 없었거든요. 좋았더라. 오늘 뭐 한 거야? 아바타? 전자 아바타. 그거 뭐 어떻게 전자 그러니까, 여성을 전자 여성을 써갖고 10개를 쏴갖고 미션을 주는 작업 멘트. 아~ 작업 멘트를 주면은 그걸로 그 멘트 그대로 쳐서 벌었다는 거. 어땠어 스스로? 승률 반반이었어요. 반반. 아니 네가 봤을 때 그 콘텐츠 오늘 네가 예상한 거 100점 만점에 몇 점? 시간 조금만 빈지털이 할 걸. 아~ 7시나 8시. 10시 하니까 좀 시청자가 좀 덜 나오더라고요. 10시에 무슨 것보다. 일이 있었어? 아니요 BJ들이... 늦잠. 좀 늦잠 제가. 아 BJ들 그 철구도 키고 뭐 보상이 바다 사냥 이런 거 하고 하니까. 그치? 재밌는 콘텐츠면은 또 그렇죠, 다 인정해 주지. 그렇죠. 세야인데. 아 세야야. 너는 술 끊었잖냐? 아 저 술 먹죠. 아 그래? 술은 먹죠. 야 와줘서 고맙다. 아 술 형이 지금 술을 안 먹으니까. 아 여기 있다.